올해 상반기 국내 외화증권 보관 금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. 오늘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상반기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보관액은 1,273억 3천만 달러로 작년 말보다 22.2% 늘었습니다. 외화증권 보관액 가운데 외화 주식은 946억 달러로 작년 말보다 23.1% 증가했습니다. 외화 채권도 326억 달러로 작년 말보다 20% 가깝게 늘었습니다. 이 중 미국이 전체 보관 금액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유로, 일본, 홍콩, 중국이 뒤를 이었습니다. 외화 주식 보관 금액 상위 종목은 엔비디아와 테슬라, 애플 등 모두 미국 주식이 차지했습니다. 같은 기간 외환증권 결제액도 직전 반기보다 31.6% 증가했습니다.